이낙연 언니가 화를 버럭 내고 뛰쳐나갔는데 이준석이가 뭐 총선 지휘권을 갖기로 이렇게 했다는데 이낙연 언니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할 텐데 아니 무슨 개망신이야 지금 이준석이가 얼마나 문재인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문재인은 가장 혜택을 본 본인이 이준석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러니까 모든 게 말이 안 되고 생각나 명분도 실리도 체면도 모양새 모든 게 잘못됐어요 이낙연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서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놈에 합당을 해서 무슨 힘을 합쳐서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고 처음부터 다 얘기해냈던 일이고 마지막도 펀이 보이는 일입니다. 이거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때도 그랬어요. 말은 안 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고 어쨌든 강제 야당에 대해서 반박 잘하니까 전폭적인 질 보내줬어요. 근데 그 배신하고 나가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사과하고 지금도 복당을 하더니 복당이 어려우면 밖에서라도 민주당과 함께 투쟁하는 집단 남겠다고 선언하는 게 역사에 제일 안 되는 겁니다. 내일아! 아 오늘 이낙연 언니가 화를 버럭 내고 뛰쳐나갔는데 이준석이가 뭐 총선 지휘권을 갖기로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에 이낙연은 화를 내고 나갔나 봐. 근데 이낙연 언니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할 텐데 네. 아니 무슨 개망신이야 지금. 자기가 총선 지휘권을 다 가지려고 해서 어쨌는지 휘에 버럭 나갔다고 지금 기사가 막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지를 키워주고 능력도 깐도 안 되는 사람 전남지사 당대표 뭐 노무현 대통령 비서 인수위 대변인 뭐 아무튼 요직이란 요직은 다 했어요. 남들이 하고 맞아요. 싶은 거. 맞습니다. 심지어 총리까지 했잖아요. 네. 만인지상 1인지하라고 하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때도 그랬어요. 말은 안 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고 어쨌든 야당 당시 야당에 대해서 반박 잘하니까 전폭적인 질 보내줬어요. 근데 그걸 배신하고 나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그런 행태도 웃기지만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개혁신당이요.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갉아먹는다니까요. 왜냐면 말로는 윤석열 공격을 많이 하니까 안에서는 민주당 욕하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는 또 윤석열 욕하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표를 민주당 표를 더 갉아먹어요. 더 황당해요. 근데 그 표를 갉아먹는 과정에서 이준석 바짓가랑이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창피하게. 근데 지금 기사 보니까 이제 최고위에서 싸움 난 거 아닙니까? 당해버린 거죠. 그 투표에 붙였나 봐. 총선 지휘권을 그 이준석한테 주냐 했더니 이낙연이가 화를 버럭 내고 나가고 그다음 김종민이도 퇴장한 상황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이 갖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쪼개지나요? 바로 쪼개지는 않겠죠. 지들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 잘못된 단추였던 거죠. 민주당이 남아서 최소한 내가 문재인 정권을 날마다 음해하고 조롱하고 수사하고 있는 불법적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에 싸우겠다. 대신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를 하겠다. 다만 선거 앞두고 힘을 합치겠다 그랬으면 박수를 받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백운정 대표님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해먹고 다 해먹었는데 언론도 이제 연세도 꽤 있으신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비판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윤석열이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를요 10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만 수사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 100여 명을 지금 뭐 합치면 거기도 압수수색이 수백 건이 넘을 거예요. 조국 교수니까 그러면 수백 건 넘죠. 네. 지난 정부 인사들이니까. 그거에 맞서 싸우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간 거 아니죠. 나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수고를 당하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이준석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 왜냐하면 보시면 그 지금 합당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도대체 어떤 공적인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몇이나 보입니까? 이낙연부터 시작해서 이준석이는 어떤 사람이고 또 거기에 유호정까지 처음에는 뭐 유호정하고 또 유호정을 아시듯이 대표적인 패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준석하고 한판 붙고 또 뭐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당연히 그 안에서의 내부 권력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또 이준석이는 지지율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런데 6%던 지지율이 둘이 합치니까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빠져. 대신 이낙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어찌됐건 자기 보고 들어온 민주당의 현적 금배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낙연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서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놈에 합당을 해서 무슨 힘을 합쳐서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고 처음부터 다 얘기해냈던 일이고 마지막도 펀이 보이는 일입니다. 이거는
참. 지금이라도 이낙연 대표님 일행은요, 문재인 정부 죽이기, 문재인 정부 조롱에 앞장서고 아직도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100여 명에 대해서 구속을 시켰거나 수사를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으로 맞서서 투쟁을 선언하고 잘못 탈당했다. 이건 실수했다. 당시에 정말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하게. 그래서 사과하고 지금도 복당을 하더니 복당이 어려우면 밖에서라도 민주당과 함께 투쟁하는 집단 남겠다고 선언하는 게 역사에 제일 안 짓는 겁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이대로 설마. 가면요. 이준석이가 얼마나 문재인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문재인은 가장 혜택을 본 본인이 이준석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러니까 모든 게 말이 안 되고 설명나 명분도 실리도 체면도 모양새 모든 게 잘못됐어요. 그럼 잘못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아유, 그럴 가능성이 예. 높지 않죠. 그러면 예. 이낙연 씨한테 내가 해줄 말은 이 반인반수 투심의 촉으로 지금 보는데 이대로 가면 이제 이준석은 20대 남자들 지지율이 꽤 높더라고. 지금도 네. 오늘 여론조사 꼬셔서 나왔는데 아직 안 빠졌어요? 네? 아직 안 빠졌어요? 아직 안 빠졌는데 거기 남아있는 20대 여성들은 또 엄청 낮아 이준석 지지율이 네. 예, 극과 극이라고 갈라치기를 그건 평균 지분이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예, 이대로 가면 이제 3월 초 가면 이제 이낙연은 있으나 없으나 지지율도 안 나올 거고 예, 이준석한테 팽당할 것 같아.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으면 다만 의원 5석을 가지고 와서 5억인가 예, 무슨 정치 자금을 받는 거 이거 하나는 예, 그 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낙연 씨가 지금 예상 밖으로 자기가 과대망상 예, 어떤 조현병 환자들의 과대망상 마냥 예, 내가 나가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예, 과거에 국무총리 때 인기 있을 때 같은 그런 게 있어 있겠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낙연 씨한테 얘기 싶은 게 당신이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얼마나 국민민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대선 경선 이후라든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미국 가서 낚시질하고 있을 때 등등 봤을 때 당신은 총선에 이번에 얼굴을 들이밀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다음을 기다렸어야지. 하지 말아야지만 해놓고.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낙연도 때가 언젠지 해가 질 땐지 해가 뜰 땐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 참 이낙연 씨는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는 게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안 된다. 이낙연이 성공할 확률은 없다. 나는 확실히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안 들을 겁니다. 예? 예, 원래 망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덧붙일 건 이준석이 잘 돼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 잘 돼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준석으로 투표를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게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 수모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이준석 밑에서 있다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탈당한 거 조수도 쳐요. 100번 양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키워준 거 생각하면 이준석 밑에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나오세요. 나와갖고 이준석 세력이 국민의힘 그냥 아예 국민의힘 아류여가지고 국민의힘 표 갉아먹게 냅두고 본인은 어딜 가도 안 되거든요. 복당을 하거나 복당이 도저히 체면 때만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제3지대, 제4지대 주 하면서 선거 나오면 되는데 영향이 미미할 겁니다. 그게 차라리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을 보태갖고 개혁신당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제대로 까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은근히 까는 척만 해요. 나중에 총선 끝나고 참패하면 이준석은 들어갖고 당권 접수할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악용되는 거 이미 그렇게 내통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것들이 내각제 세력인 거죠. 예, 여기 댓글 보니까 저한테 내각제 저는 내각제 전면 반대고요. 조국신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상 연대하고 상생을 찾자는 취지니까 좀 오해는 말아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을 네. 아까 내가 양희삼 목사님이 민주당이 잘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실기를 해서 이제 잘할 때는 아니야. 그러게요. 미래를 네. 바라봐야 되기 네. 때문에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하는 건 이미 조국 전 장관도 나는 분명히 실기를 했다고 판단하는 사람. 맞죠. 실기를 했지만 네.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자기가 정당을 만든다고 선언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찾을지를 나는 생각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다른 송영길 전 대표나 이낙연 씨한테까지도 자기들이 그래도 역사에 아이 더러운 놈이라고 쓰여지지 않으려면 그 물러설 자리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